4라운드를 치르고 계신데요. 정말 상위권 팀들의 싸움이 팽팽한 것 같아요. 네, 그 저번 주에 2승 1패를 목표로 했는데 1승 2패를 해서 좀 아쉬움이 많은 한 주였고요. 그리고 그 KGC랑의 그 패배가 사실 오늘 경기랑 그 내일 모레 모비스전 이 두 경기가 상위권의 그 형태가 막판에 시즌 막판에 좀 결정지는 그런 그 상황인데 좀 아쉬움이 팀 분위기로서 좀 많았고요. 그래서 오늘 경기가 그 상위의 순위에 정해지는 저희 팀으로서는 좀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. 오늘 LG와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. 사실 LG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 리바운드 면에서 조금 열세를 보였는데 오늘 최부경 선수가 맡은 역할이 좀 커 보여요. 역시 최부경 선수는 디펜스하고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요. 지난 KGC 경기에 저희가 팀 리바운드가 거의 배 이상 차이로 졌거든요. 그래서 특히 오늘 LG랑의 경기에서는 그 리바운드 싸움의 제공권 싸움과 디펜스의 실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 3라운드 LG와의 경기 후에 다양한 공격 옵션을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어떤 점을 좀 준비하셨습니까? 3라운드에 사실 역전패를 당했거든요. 그 공격에서의 그 에런 헤인즈의 그 집중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이었는데 그 공 잡은 선수 말고 공 안 잡은 선수의 움직임을 좀 패턴화 시켜서 많은 움직임을 해서 공격 패턴 연습을 했습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SK나이츠의 문경은 감독 만나봤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창원 LG는 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. 조금 더 좀 치고 올라가야겠죠? 네, 그렇죠. 예. 기대가 되는데요. 포지션별로 오늘 상대하는 SK는 팽팽하게 맞서는 두 팀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어떤 점이 또 중요할까요? 하여튼 중요한 게임이고요. 그 큰 거보다는 하여튼 중요한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의 어떤 그 승부가 가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일단은 그 아마 리바운드 싸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턴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줄여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승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SK에게 유일하게 상대 전적 앞서고 있는 LG인데요. 그렇다면 SK의 약점을 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그 SK 상당히 그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앞선의 그 김선영 선수라든지 또 주희정 선수 이런 선수들의 그 트랜지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좀 묶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 포드라인의 그 신장에 대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좀 그 대등하게 게임을 끌어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오늘 좀 그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멋진 승부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창원 LG 김진 감독 만나봤습니다.